요즘에 엄마 늙었나 봐, 주름이. 살이 빠지면 그 팔자주름도 깊어진다던가? 팔자주름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탄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고민이에요. 아, 환자분처럼 피부 탄력도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지방이랑 근육 처짐이 동반돼 있는 이런 노화 현상에는 초음파 리프팅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초점을 잘 맞춰서 편을 좀 배분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리프팅 시술은 확인해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얗게 띠처럼 보이는 층이 있어요. 거기에 초음파 리프팅이 제일 잘 되는 근막층이라고 부르는 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술 받으시는 총 샷수는 800샷이 되겠는데 목 전체까지 진행을 하셔서 800샷이 적정 샷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셀프로 홈케어를 좀 해주실 부분은 수분크림, 보습이 잘 되게 좀 충분히 발라주시기, 선크림 같은 거 매출하실 때 항상 꼼꼼하게 잘 바르고 나가시는 거, 그거는 좀 많이 주의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력을 좀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단시간에 좀 뺄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앤 런지예요. 그래서 자, 와이드 스쿼트 다리를 Y자로 만들고 뒤큰침 주고 스쿼트 자세로 내려갈게요. 여기서 이제 런지 동작을 섞어줄 건데 어떻게 섞어줄 거냐면 이 무릎을 몸을 틀어서 기역자로 만들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더 앉을게요. 반대쪽 가볼게요. 시작. 혹시 집에 덤벨 이렇게 있으신가요? 부부싸움 할 때 쓰려고 사놨어요. 자, 손을 90도로 만들어줄게요. 네. 그리고 손에 힘을,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고 네. 정수리 위로 쭉 민다 생각으로 팔 벌려뛰기랑 같이 할 거예요. 쭉, 쭉, 쭉. 끝나고 나면 얘를 내려놓고 네. 어깨 선까지만 올려서 팔 벌려뛰기를 다시 할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좋아요. 오케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어깨 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깨를 자극해가지고 어깨 라인도 이뻐지게끔 매일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게 계속 빨리빨리 바뀌어서 지방 세포 벽을 안정성을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저희 시작해 볼게요. 아침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생선구이, 버섯, 샐러드입니다. 지금 심리극 처음이시죠? 네. 심리극에서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데 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그 네. 순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미용실 시간 늦었는데 아유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어머, 아기 너무 예쁘다. 보모예요? 보모예요? 엄마세요? 아빠 닮아가지고 다행이다. 아빠 닮아서 잘생기게 생겼어요. 한번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냥 우리랑 다르다고 무조건 혼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건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셔야 되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그래서 그냥 꾹꾹 참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화가 나한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 이 호흡을 통해서 내가 흘려보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은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거든요. 왔다 가도 흘러가요. 그래서 화를 그대로 이뻐해주세요. 네. 인생 두 번째 리즈로 돌아온 김현희님. 다시 언니로 리턴. 어서 오세요.
언니 김연희 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워킹맘 김연희입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셨고, 네. 어려 보이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그렇죠. 진짜 성형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립서비스 아니죠? 내가 립서비스 하는 애야? 난 그런 거 못해요. 솔직한 거죠. 다른 분 같아. 이게 바로 언밸런스, 언밸런스. 어디가? 언밸런스. 아, 그 길이가 옆이요? 양쪽이? 네. 오! 이게 언밸런스 단발컷이라고 해서 네. 약간 우리 그 동양적인 그 약간 각이진 사람들 있죠?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 비포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머리 컬러가요. 네네. 얼룩덜룩 됐었어요. 아. 톤 자체가 얼굴이 약간 노랗고 까마잡잡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부톤보다 한 두 톤 정도 레벨을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라벤더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브라운에 라벤더 애쉬를 살짝 넣어서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원 원장님이시니까 이렇게 귀 하나 딱 꽂아주면서 야 김대리 이리 와봐. 갑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노노노. 자신감 뿜뿜. 그렇죠. 이런 헤어스타일 변화를 시도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앞머리를 내리면 더 어려 보이는 줄 알고 이마가 진짜 좁은데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굉장히 더 시원해, 시원해 보이고 제 주특기가 또 세련이라서 네. 너무 세련되셨어요. 네. 네. 그러게요. 네. 네. 얼굴 라인은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이제 해드렸는데 반복적인 다이어트랑 요요로가 이제 번복이 되면서 주름도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으시고 턱라인도 이제 많이 무너져 있으셔서 이제 피부와 근막층이 이제 같이 손상을 받다 보니까 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층을 좀 봤더니 늘어진 근막층은 이제 리프팅을 하고 진피층에는 이제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콜라겐 형성이 이제 유도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탄탄해지고 라인이 정돈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본인이 느끼시나요? 좀 이렇게 밝은 빛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이렇게 아침에 같은 로션을 발라도 네. 스킨을 발라도 물기가 더 남아있는 촉촉한 느낌이 다르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메이크업 하는데 얼굴에 탄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 베이스 하기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멀티밤 좀 이용해서 이마, 그다음에 눈밑, 그다음 팔자, 입술, 그다음 목 이렇게까지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윤기가 광채가 나기 때문에 광채가 나서 그리고 또 눈에 앞트임을 퍼플 음영을 좀 길어 보이게 하고 눈 밑에 애교 주름까지 같이 만들어서 애교살을 넣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웃어도 예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라고 이렇게 세련되고 귀엽게 만들어드렸어요. 얼굴에 생동감이 확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출근할 때 메이크업 항상 어둡게 스모키로 그래야 눈이 커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께서 화상 컬러인데 눈까지 커 보이게 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요즘에는 외출하실 때 이렇게 지난번에 콩콩 싸매고 다니셨거든요. 모자를 쓰거나 펑퍼짐한 옷을 입거나 이러진 않고 네, 이제 살을 빼니까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을 또 하나씩 꺼내 입으면서 너무 좋네요. 네.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몇 킬로? 3주 만에 6킬로 정도 뺐어요. 네. 와, 엄청 빼셨네. 네, 진짜. 복부 둘레로는 6cm 정도. 와. 복부 둘레가 6cm면 2인치 이상. 맞습니다. 이만치가 어떤 다이어트를 또 진행을 하신 사실... 건가요? 복부 쪽에 어떤 지방 라인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방분해 주사라든가 기계 관리를 통해서 복부 사이즈를 좀 줄이는 데 좀 이번에 집중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지 가이드 책이 있었어요. 단지 가이드? 단지. 네. 닭설탕 책이죠? 네. 제일 무서운 책이다. 네. 아, 정말. 공포 책이다. 고구마, 호박이 좋은 줄 알았어요. 다이어트에 좋은 줄 알았는데. 고기 책이나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양파도 좋아했는데 양파도 당질이 높고. 그래요? 네, 양파 높습니다. 양파가 왜요? 네, 우리가 된장찌개에 양파를 많이 넣으면 맛이 어떻게 바뀌죠? 매워지나요? 달아지죠. 달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닭설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달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제 제가 회에다가 술을 마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양파를 하나를 먹은 거다. 양파는 살 빠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저... 매운 거만 다 빠지는 줄 알았거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단맛이 나면 그렇구나. 운동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사실 우리 주인공께서 전체적으로 근력이 굉장히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신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 좀 더 진행했고요. 소도구들이 많죠? 네. 그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붓기까지 한번 싹 빼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정말 운동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의 몸에 잘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몸무게보다 탄력 있는 몸매로 바뀌고 싶어서 운동을 꾸준히 한 다음에 바디프로필 사진까지 한번 찍어보면 또 도전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미만 네. 있으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대면 케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심리적으로 제가 좀 약간 응어리졌던 거,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냥 순간순간 기분 네. 나쁘고 넘어갔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쌓여있는 상처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케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공주님처럼 보이는데 네, 네. 1등 공주이죠. 이 의상.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컴플렉스 중에 가장 이 복부 쪽에 그런 살들이 있으셔가지고 옷을 입을 때 항상 박시한 것만 입으셨는데 오늘 잘록한 허리 보이시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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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잘록한 허리도 보이고 약간 카라 디테일이 약간 둥글러져 있어서 얼굴의 각진 부분을 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사실 이런 드레시한 옷을 입을 때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 풍성한 실루엣의 옷을 입을 때는 약간 앞쪽에 앞코가 뾰족한 쉴드를 또 신으시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거. 귀걸이를 보시면 꽃 패턴이 이렇게 옷에도 드리워져 있지만 이렇게 유니크한 또 귀걸이를 하나 딱 포인트를 해주시면 완성이 딱 되는 거죠. 러블리해. 러블리 러블리. 네. 진짜 특별한 손님 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예뻐요. 너무 귀여워 닐레. 얘는 엄마가 너무 이쁜가 봐 지금 그러니까. 오자마자 엄마한테 눈을 못 떼는 거야. 엄마 닮았네. 아 우리 남편 아 또 영어 해야 되네 또. 예. 인트로듀스 유어셀프. 세이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선 프랫입니다. 아니 너무 예쁘고 멋진 남편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아내분? Surprised how fast she lost weight. The most noticeable thing was the haircut, though. Thank you. 아, 그래도 눈치껏 잘했어. Thank you. 알아들었어. 지금 모습이 좋아요? 예전 모습이 처음에 반했을 때 모습이 좋아요? I don't have any preference. I love her anyway. I don't have any preference. I love her either way. 무슨 일이에요? 사랑꾼이시네. 사랑꾼이셔. 지금 엄마가 더 젊어 보여? 친구 엄마가 더 젊어 보여? 엄마가 이뻐! 둘 서로에게 한마디씩 예. 셋째를 갖는 건 어떨까? 누가 하는 얘기야? 설명을 해준 거야? 본인 얘기야? 본인이요? 네, 저는 딸을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저희 신랑이 낳는 건 어지만 키우는 건 나니 그만 갖자고. 남편은 네, 뜻을 한번 대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he wants a girl. And she wanted a girl before and then got two boys. And I said, do you want to take that chance again? 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돼. 안 해야 나오더라고. 나는 연우가 순둥이어서 이런 아들이면 또 아들이어도 괜찮아 하고 놨더니 딸. 딸이 탁 그렇게 아들 같은 딸이 나오네. 마지막 소감.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한가 중간 점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 제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모든 과정과 제 주변 모두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시 언니는 김연희님의 두 번째 리즈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뀌면 내일이 빛나는 인생 두 번째 리즈를 위한 라이프 체인지 다시 언니!